아, 20대 우리 이재명 후보님을 지지하는 이유. 아, 정치 효능감을 너무 잘 느끼게 해주시잖아요. 정치 효능감. 아니, 솔직히 박원순 시장님하고 그리고 네. 또 저기 정승균 강남구청장님 저기 네. 두 분 다 민주당이시긴 한데 네. 솔직히 그 민주당 소속 그 지자체장의 네. 지역에서 산다고 네. 해도 네. 솔직히 뭐 내 피부에 와닿는 그런 걸 느낀 적이 없었는데 아. 이재명 후보님은 좀 다르셔서 아. 아 나도 경기도에서 살고 싶다 나도 성남에서 살고 싶다 네. 그런 마음이 샘솟게 해주신 분이 바로 이재명 후보님이기 때문에 아. 이분을 꼭 청와대로 보내야 한다. 아야, 아유 그러시군요.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만 했던 것은 네. 하나 그 저번 경선 전까지였어요. 예, 예. 근데 민주당이 계속 잘못된 길로 가고 예. 강원으로서 천불이 터지니까는 예. 그러니까 이 민주당도 바꾸고 대한민국도 더 예. 나은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님 뿐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님을 더욱더 지지하고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고 그러면요 옆에 이렇게 20대니까 친구분들 어때요? 친구 일단 제 주변에는 네. 정치 무관심 층이 좀 많고요. 네. 그 중에서 또 일베 쪽인 애들도 좀 있다 보니까는 네. 솔직히 저는 박가리한테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네. 용기를 가지고 네. 무관심층인 친구들도 지금 설득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몇 명부터는 지금 확답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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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십니다. 아주 멋지셔요. 우리 이재명 후보님 위해서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응원. 힘 받으시라고. 자, 응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네.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네. 항상 후보님과 그리고 지지자분들을 네. 위해서 네. 매일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기도까지. 지금 네. 대선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아서 저 구내염 오고 네. 지금 건강이 말도 아닙니다. 아 그러셔요. 꼭 이겨서 네. 이 스트레스가 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후보님 네. 끝까지 힘을 내십시오. 이재명 갤러리 회원들과 그리고 여기 모여있는 지지자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밭을 갈고 후보님을 지키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지지자 여러분들도 끝까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